그럼 출동해 볼까요? 여기는 어느 쪽부터 가느냐가 문제이긴 하지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른쪽부터 가시면 그나마 편하긴 한데 아직 오른쪽이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선 어디를 먼저 가야 하느냐? 일단 여길 내려갑시다. 자, 그럼 여기 문이 보이죠? 여기 보세요. 이것 봐요. 많이 있죠? 이런 식으로 가지고요. 여기에 문이 하나 있을 겁니다. 자, 이걸 타고 가볼까요? 그 목슬레 아직도 기억이 나죠? 둘은 비슷합니다. 느낌표가 뜨면은 뛰는 거죠. 역시 거칠 게 없어요. 야, 와, 와, 자, 맞자. 여기 누가 마중을 나오고 있을까요? 디디디 대왕 이러네요. 이거 별로 안 어울리는데 왜 디디디가 저를 마중 나오고 있는 건지. 야, 작전을 취해볼까요? 여기로 몰아봅시다. 이리 와봐. 우와! 하하, 좋은 작전이었죠. 숙지로군요. 대신 여러 가지가 바뀐 이래로 뭐가 좀 안 어렵습니다. 느린 게 손맛이죠. 아, 근데 밑에서 이거 느린 건 좀 너무했다. 자, 열었죠. 자, 어떤 가지들을 해치고요. 여기 문이 하나 있는 거 보이죠? 여기로 들어갑시다. 이거 뜬금없이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이걸 또 실수할 뻔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은 별거 없는지 그냥 진행 중이니까. 자, 이것보다 이 녀석을 해치웁시다. 아, 데미지가 좀 많이 달긴 했지만 이 정도 가지고 조용히 해. 인마 문제 없죠? 아, 또 실수할 뻔해서 진짜 마음 졸였네요. 이거 용기를 내야 되는데. 자, 이 체력을 여기서 보충합시다. 참, 여기 제가 잊지 말라고 하신 점 있죠? 네, 여기요. 이것도 얻으셔야지 제대로 얻은 겁니다. 가야 될까요? 일단 여기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 누가 날 마중 나오고 있을까요? 발포가 안 되니까 이제 폭스로 날 마중 나오시겠다. 배질 잡거든요. 이렇게 된 거. 난 건 좀 나쁘진 않은데. 이 녀석이 지금 스피드 높다고 자랑을 하네요. 이거 맞으면 안 되겠어. 배지가 나갔으니 이걸로 해칩시다. 칼을 쓰면 좀 더 센
바이커가 됐을 텐데 왜 뭐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야겠죠. 이렇게 하면 요 대포가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로 즉각 순간 이동 뭐 비스무리한 대로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할 때는 뭐 지지를 않네요. 그래도 가는 걸 그 힘 하나 보장합니다. 야, 여긴 타지 말고 그냥 가세요. 여기 누가 마중을 나오고 있으려나? 이런 브로스 녀석이라군요. 체력이라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피하기만 하면 잘만 피하면 보스는 별거 아니니까요. 게다가 무엇보다 상대는 가는 돌프니까. 자, 이걸로 쫓아내주시고요. 이거 한번 자, 도로 찾으세요. 그러면 여기로 와버립니다. 네, 방금 전에 봤죠? 거기에요, 거기. 오른쪽이었습니다. 괜히 여기가 비어있진 않았겠죠? 그러면 일단은 이 체력을 보충 위해 저장을 하고 와볼까요? 자, 어느새 이만큼이나 올랐네요. 하하, 잘 됩니다. 자, 갑시다. 이번엔 디디디 대왕이죠? 일부러 디디디 대왕으로 했습니다. 뭐 일단은 잠시 지금 손이 풀리고 있어가지고 아 잠시 좀 휴식을 좋습니다. 자 그럼 다시 갑시다. 잘 돼야 될 텐데 내가 왜 디디디를 했느냐. 혹시 공략 자주 보는 분들은 기억하셨겠죠. 쿠파랑 같이 재밌게 놀려고 했는데 쿠파가 너무 허무하게 죽어먹어가지고 무효화가 된 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보면은 가짜 애들을 잔뜩 있는데 제가 그 가짜를 오늘 제대로 붙고 싶을 게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거 자 여기는 한때도 느껴봤다시피 상당히 어렵죠. 참 무섭습니다. 그런 의미는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여기가 바로 쿠파가 있는 데입니다. 자, 그럼 재밌게 놀자고요. 한 주먹거리 쿠파랑. 자, 이리 와보세요. 자, 여러분도 따라해볼 수 있어요. 실력 정도만 되고 어느 정도 되면 일단 쿠파를 잡아줘야 됩니다. 어이 녀석이 뭔? 일단은 아이템을 없애주세요. 방해되니까요. 오, 다행이네요. 자, 이제 발동입니다. 디디디의 연속잡기 공격으로 실컷 냉면해주세요. 야, 좀 여기 스테이지가 좀 넓어서 좁아서 좀 아쉽네요. 하던 대로 하면 아주 열줄기차게 할 수 있는데 그럼 또 해볼까요? 다시 리플레이 해드립니다. 어? 아, 자. 아. 지금 나도 좀 아프니까 이제 관둡시다. 없애버려요.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좀 많이 다쳐서 좀 뭔가 좀 아니긴 했지만 보여준 것만으로도 기쁩니다. 너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냐?
갑니다. 휴, 다행스럽게 탈출했습니다. 좀 많이 맞긴 했지만 그래도 보여줬으니 기쁩니다. 부파도 잘 해줘서 고맙다. 야, 이제 나가봅시다. 일단 이 골로는 절대 갈 수가 없죠. 가면 저만 죽습니다. 저장을 해주세요. 어, 기쁘다 디디디. 또 재미난 대기인데 지금 감사를 시작해봅시다. 이제 남은 입구는 뭐 뻔하죠. 여기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저 왼쪽 입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누가 마중을 나올까요? 어? 이럴 수가. 최강 마리오가 우리를 마중 나오네요. 그것도 마리오랑 아주 닮은 올리마가요. 비크민을 이용해서 애치합시다. 자, 이렇게 비크민을 쏟아서 없애면 됩니다. 예. 가짜 녀들 사실상 체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기는데 그렇게 수고 덜 됩니다. 다만 좀 날쌔서 문제. 애들이랑 상대하는 것보다 나아요. 광야 그 절벽을 거꾸로 올라간다 치면 되겠네요. 이렇게 바위를 잘 피하고요. 물개들을 잘 묶어놓고 갑시다.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이 왕족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예. 자, 집합. 이렇게 해야지 저기에 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녀석을 없애야지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다는 거. 여기는 절대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 누구냐? 했더니 어머나 마스터 마리온이 저희를 마중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부채를 가서 네, 잡아라. 자, 보스 헌터 올리마 비크민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잡으러 갑시다. 피하는 게 최우선이죠. 자, 자, 마지막 비크민. 여기 스티커 없고, 자, 우리 갈 길을 가요. 갈 길이 급하다. 여기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또 여기 희식문이 자리를 잡고 있네요.
91%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바로 이 마지막 입구입니다. 네, 대미궁이 4개로 나뉘어져 있다고 말했는지는 모르겠는데 4개로 나뉘어져 있고 여기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자, 그럼 계속 가던 일을 해볼까요? 으쌰, 저장했었죠?